대방열림과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영양사 합격의 길. 영양사 강의 진행 20여 년 이상, 수많은 합격생들이 추천하는 영양사 특강, 5인의 영양사 합격 전문 교수팀. 20여 년 이상 꾸준히 보완되어 온 강의용 교재. 유사상호를 주의하세요. 대방열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방열림고시학원 영양사 영양교육 담당하는 이승훈입니다. 자,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선 과목에 대한 소개하고 공부 방법하고 진도를 어떻게 나가야 할지, 하다가 막히는 경우에는 어디에서 도움을 찾아야 될지를 간략하게 다 아시겠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양교육 과목은 뭐 아시다시피 상당히 문과 쪽 마인드가 필요한 과목이에요. 영양사라는 면허증 자체가 이과 과목이긴 한데 그 중에서 이놈의 영양교육이 이게 문과 쪽 내용이 있어서 이과 쪽에 두뇌가 좀 특화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면이 없잖아 있는 부분인데,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양교육은 기존에 출제되었었던 문제들도 그렇고, 그리고 영양사 면허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양교육은 아주 얕은 수준이기 때문에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된다. 개념을 꼼꼼하게 숙지하시면 어려운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수업 자체를 개념 설명, 정의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은 비중이 좀 많이 약한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1교시에 61번부터 74번까지 14문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14문제는 우리가 다 득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합격수기 우리 카페에 올라와 있는 거 읽어보시면 제가 첫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영양교육이 효자 과목이어서 평균 점수를 높이는데 1조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들 거기에 공감을 하시는 합격생들의 수기들이 있습니다. 예, 쉬워요. 쉽고 효자 과목이고, 어렵게 생각하시면은 풀리지 않는, 뭐 숫자가 이과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딱딱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해를 통한, 단순 암기보다는 이해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제일 강조를 하는데, 감정이입을 시켜가지고 공부를 하실 때부터 감정이입을 시켜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내가 영양사 면허를 취득해서 현장에서 실제 필드에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교육자의 마음으로, 교육자의 입장에서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은, 아, 내가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쉬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왔었던 기출문제들도 지금 공개가 다 돼서 카페에 링크가 달려 있으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이 암기를 필요로 한다거나 되게 어려운 이론을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해를 통해서 정답을 찾아내는, 하나씩 소고시켜서 찾아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 방대한 과목과 여러 깊은 전공 과목들 중에서 좀 쉬어가는 페이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쉬어가는 페이지가 될 수 있어서, 우리 영양교육 전 범위가 거의 다른 뭐 영양학이나 이런 정도 메인 과목에 한 챕터 정도밖에 외울 거리가 되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휴식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 좀 너무 간 것 같지만, 좀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로 공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업 방식은 이론을 챕터별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뒤에 보면 이제 문제 파트가 있거든요. 그 챕터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 겁니다. 그리고 이미 아시겠지만 영양만점, 위생만점 카페에 질문을 올리면
24시간 이내에 답변이 달릴 겁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루틴이 질문 게시판 제가 관리하는 거 쭉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이제 세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일과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영양 만점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쓰는 겁니다. 위생 만점 카페에다가 올리시면은 아주 빠른 피드백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뭐 영양교육은 그렇게 많이 어려운 부분이 아니어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진 않으나 그래도 그리고 그 용어의 이해인데 이 용어가 이 유사한 다른 용어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믿음을 신념으로 바꾸기도 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오른쪽 방댕이나 좌측 방댕이나 뭐 그게 그건데 아무튼 믿음, 신념, 뭐 모델, 모형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의미가 같으면 예, 같은 거구나. 근데 이게 이과 쪽 마인드로는 이게 안 되거든요. 예, 모델을 왜 모형이라고 하느냐. 영어 썼다, 한자어 썼다. 그런데 같이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수업하면서 다 꼼꼼히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줄이고 첫 페이지 이론 1페이지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교육 개요라고 되어 있는데 영양교육 일단 첫 번째로 교육은 있잖아요. 앞에 영양이란 말을 붙여서 그렇지 교육학의 일부를 살짝 좀 발췌해 가지고 앞에 영양 붙여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영양교육도 어차피 교육이니까 교육은 궁극적인 목적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왜 우리 뭐 식품학이나 뭐 이런 것들 공부하다가도 나오잖아요. 챕터마다 제일 첫 번째 챕터의 제일 첫 번째 줄이 뭐예요? 그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그 정의를 말하고 있잖아요. 지방 챕터의 첫 번째 줄이 뭐예요? 지방은 물에는 녹지 않고 유기용매 농물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행동의 변화예요.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쭉 같이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배우는 목적, 우리가 가르치는 목적은 뭐냐?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무슨 행동? 바람직한 행동. 그럼 영양교육이니까 뭐? 바람직한 식행동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스토리 붙여가지고 조금 조금씩 점층법으로 나가면은 외울 부분이 많이 없어요, 진짜. 진짜 무슨 영양학의 한 챕터의 반의 반만큼도 외울 사항은 있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14문제를 전부 다 맞추는 걸로 나오는 부분도 빤하고 그런데 이제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아, 이 말이 그 말이었나? 딱 떨어지지 않는 거죠. 이게 숫자나 무슨 화학식 분자식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가 저건가 막 되게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영양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개인이나 집단이 적절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그 지식이 knowledge죠. knowledge. 뭘 알아야지 행동을 바꿀 거 아니겠어요? 왜 이래? 그래서 지식을 활용해서 식생활을 바르게 이해하고 뭘 알아야 잘 먹지 않겠어요? 모르면 뭐 용감하게 아무거나 먹는 거죠. 그러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뭐 요즘 미디어나 이런 데서 잘못된 지식을 막 전파해도 그거 그렇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되게 활자나 그런 거에 미디어에 되게 약하고 신봉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게 좋다 그러면 거기만 그냥 주구장창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알려주는 거죠. 그 지식을 식생활에서 실천하려는 태도. 그리고 그 태도를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행동에 옮기도록 그래서 이겁니다. 핵심은 KAP 여기다가 비슷한 프랙티스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KAP로 보기도 해요. 둘 다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양교육의 순서는 KAP
여행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흐름도는 KAB, 지식과 태도와 행동이 됩니다. 그 두 줄의 핵심 내용이 다 들어있고 그 밑에 이제 그러면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세울 것이냐. 목적과 목표는 비슷한 용어인데 목적이 좀 더 범위가 커요. 목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뭐 너무 쉽잖아요. 시작하자마자부터 계속 이렇게 뭐 쉽지 않냐고 막 우기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우기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아 정말 쉽구나. 그래서 정답을 잘 찾아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목적은 여기 대상자가 일상생활에서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또 감정이입을 해서 전문가적인 조언을 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는지 스마트하게 먹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식생활을 바람직한 식생활을 하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선하고 유지하도록 건강 증진. 그러니 교육은 행동의 변화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데 행동의 변화는 결국 뭐예요? 건강을 증진시키는 바람직한 식행동. 바람직한 식행동의 변화를 수반을 시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건강 증진이다. 건강을 증진한 것을 유지시키는 거다. 그 밑에 한쪽 가로 2번에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는 구체적인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인의 비만율이 되게 높다. 비만율을 낮춰서 건강학교의 국민들을 유도해야 되겠다. 라는 게 이제 목적이라면 목표는 이제 현재 성인 비만율이 뭐 35%다. 뭐 그쯤 될 거예요. 한 10년 전쯤에 성인 비만율이 30% 넘어간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거를 뭐 28%로 줄이자. 2024년까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숫자가 들어가면 그게 목표가 돼요. 그러니까 목표는 뭐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다. 목적 안에 목표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목표가 좀 더 세부사항, 디테일이에요. 디테일. 자, 식생활 관련된 지식, 태도, 행동의 개선, 특히 행동 변화가 가장 중심이다. 그렇죠? 행동 변화. 행동의 모든 교육은 행동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 여기서는 바람직한 식행동으로 어떻게 건강을 증진시키자. 궁극적인 목표는 그러니까 건강 유지가 된다. 3번, 목표 달성을 통한 의의는 뭐냐? 바람직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모르면 내가 잘 먹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는 거죠. 한 가구 뭐라 그러지? 한 가구 세대? 뭐 이게 40%를 넘어섰다면서요. 전국에. 그러니까 혼자 사는 가구. 1인 가구.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 그렇지, 이렇게 말을 해야지.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 40%를 넘어섰대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지. 근데 예전에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예전에는 한 3대가 같이 사는 대가족이 꽤 흔한 적이었는데, 그때는 영양교육이 어영부영 좀 됐어요. 어영부영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서 뭐 예절교육도 되고, 골고루 먹어라, 꼭꼭 씹어 먹어라, 이런 교육들이 좀 되고, 어머니는 노인부터 자녀까지 3대가 같이 있으면은 어떻게 식품의 선택이라든지 종류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유지가 됐었는데 혼자 살게 되면 뭐 그딴 거 없는 거죠. 간편식 찾게 되고 그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놈의 영양이라는 게 의약품처럼 한 번 먹었다고 해서 몸이 확 나빠진다고 몸이 확 좋아진다 이러지가 않잖아요. 그거를 우리 뭐라 그래요? 조금 저기한 말로 굉장히 역치가 낮은 게 식품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장기적으로 우리가 루틴하게 쭉 먹어가면서 서서히 나빠지는 거지 바람직하지 못한 식생활을 뭐 폭식을 한다거나 뭐 되게 매운 거 되게 짠 거를 확 며칠 먹는다고 해서 몸이 확 나빠지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중요도를 좀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역치가 되게 낮은 게 식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먹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모르는 사이에 몸을 망치게 된다는 거죠. 어느 순간 보니까 무슨 뱃살이 막 이렇게 잡히고 막 어느 순간 보니까 혈당이 높아져 있고 혈압이 높아져 있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또 약으로는 금세 되지만 식품으로 조절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게 여기에 맹점이 있는 거죠. 영양 교육을 통해서 나타나는 가시적인 변화가 바로바로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쉽게 지칠 수도 있고 알긴 아는데 뭐 아이 맛있게 먹고 짧게 살을래 뭐 이런 말도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대상자의 영양 상태를 개선시키는 게 목표 달성을 통한 의의가 되지만 이거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계속 조언을 해주고 여기서 계속 감정이입 시켜서 지워졌구나 감정이입 시켜가지고 우리가 지금 영양 교육자가 된 거예요. 영양 교육자가 돼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비전공자들에게 일반인들에게 영양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입장에서 지금 글을 읽어가는 겁니다. 대상자의 영양 상태를 우리가 개선시켜야 돼. 그 다음에 질병 예방 건강 증진에 기여가 되겠죠. 당연히 국민 건강을 위한 사회적 의료 비용이 절감이 돼요. 왜? 퇴행성 질환이 요즘 문제잖아요. 코비드 팬데믹이 되면서 살짝 흐려지긴 했는데 코비드 이전 시절에 뭐라 그랬냐면 감염성 질환은 다 우리가 커버가 된다고 우리가 다 극복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되는 건 퇴행성 질환, 예전에 성인병이라고 불렀었던 것들, 관상동맥 질환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비만이라든지 고혈압, 뇌졸중 뭐 이런 것들, 이런 만성 질환이 사회적 의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전 국민 의료 보험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더더군다나 이런 퇴행성 질환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막 이러면 사실 우리가 부담하는 건든 몇 퍼센트 되지가 않는데 이 사회보험에서 나온 돈이 많잖아요. 그럼 전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니까 사회적 의료비용이 절감이 된다는 말은 뭐냐 하면 결국엔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는 내용이죠. 지나다니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국 저기에서 잘 모르시겠지만 동네 곳곳에 구석구석에 운동기구들이 꽤 많이 있고 하루 종일 그 운동기구들이 거의 놀지를 않아요. 비 올 때도 심지어는 우산을 들고 막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확충해 놓으면은 어떻게 건강이 조금씩이나마 증진이 되고 병원에 갈 사람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사회적인 비용이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 그건 결국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럼 4번에 영양교육 과정이 있는데 지역사회 내에서 영양 상태가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취약한 집단을 찾아내야 되겠죠. 아까는 가장 보편적인 예로 1인 가구를 예를 들었는데 영양 상태가 취약한 집단이 1인 가구 안에서도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이거는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벌써 한 30년쯤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병원 영양사로 임상영양사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때 이제 제가 졸업한 학교에서 모교 교수님들하고 학교 주변에 있는 보건소하고 같이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수요를 파악을 해서 그분들을 이제 간호학과도 같이 있으니까 간호학과 학생 교수님들이랑 같이 협조를 얻어가지고 건강 상태를 간략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식염과하고 이제 뭐 조리학과하고 같이 식염과에서 식단을 이제 제공을 해주고 조리학과에서 이제 실무를 해가지고 반찬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을 간단하게 했었어요. 두 달 남짓 했었는데 저도 이제 그 졸업생이고 현직으로 병원 영양사로 있으니까 와서 도와드리고 같이 이제 데이터 정리도 해드리고 했었는데 굉장한 나중에는 굉장한 효과가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취약한 집단을 찾아내는 거죠.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양 문제나 요구를 해결하는 어떤 영양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것들을 원하고 있는지 나중에 재밌는 그 사업을 잠깐 더 말씀드리면 나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 건강 상태도 개선이 되긴 했었는데 사실 뭐 반찬 몇 그릇 일주일에 몇 번 가져다 드린다고 얼마나 많이 좋아지시겠어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결과 하나는 그 노인분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되게 너무 좋아하시고
찾아오는 사람이 전혀 없었는데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반찬을 일주일에 몇 번씩 갖다 드리고 하니까 그 두 달 동안 굉장히 좋았다고 행복했다고 막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거의 이구동성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년에 체계를 세워서 실시를 해야 된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어떤 취약계층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들이 뭐를 원하는지 혼자 사시니까 보통 찬밥을 물에 말아서 그냥 뭐 짠지나 뭐 김치나 이런 거에서 후루룩 말아 드시고 근데 그게 노인분들의 소화에는 제일 안 좋은 거잖아요. 물 말아 먹는 밥이 소화액을 희석을 시키니까 가뜩이나 소화 능력도 떨어지는데 그리고 물 말아 마시게 되면 가뜩이나 치아도 안 좋은데 그러니까 물 말아 드시겠죠. 그 잘 씹지도 않고 삼키게 되니까 그런 어떤 영양 문제, 습성, 습관, 요구를 찾아서 어떻게 간호과 그 다음에 물리치료과도 같이 도움을 드렸었어요. 그런 다음에 조리과, 영양과 그 학생들 그 다음에 전문가 선생님들, 교수님들 같이 물론 보건소에 계시는 보건소 영양사, 간호사 선생님들 같이 다 그래서 1년의 체계를 세워서 그래서 반복 순환 그래서 어떻게 한다? 사업을 마친 후에 평가가 꼭 들어가요. 모든 순서도에는 모든 사업 순서 끝에는 평가가 들어가요. 평가를 해야 또 해야 할지 집어치워야 할지 아님 보완을 해야 될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 평가는 항상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계획에 다시 반영 반복 실행 그래서 효과를 자꾸 높이자라는 거죠. 이 영양교육은 처음에는 아무런 개념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전에는 여기서 말씀드린 예전에 이제 80년대 이전을 말하는 건데 그때에는 영양교육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끄트머리 걸린 80년대 학번인데 그 제가 처음에 식염과를 들어갔다고 하니까 뭐랬냐 하면은 다들 뭐하냐? 밥하냐? 뭐 이랬었어요. 남자가? 물론 남학생 저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그랬거든요. 지금 남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그때는 40년 중에 다 저 혼자였어요. 근데 아무튼지간에 다들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식품영양학과에 사는 게 도대체 뭐냐 뭐 이런 거죠.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못 먹는 게 더 문제였지 어떻게 잘 먹을 거냐 이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이게 진짜 90년대 초반서부터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웰빙 뭐 이런 걸로 먹긴 먹되 잘 먹어보자 뭐 이런 거가 생겼어요. 그랬다가 이게 웰니스에서 나온 건데 그러다가 그 다음 뭐였지? 웰빙 나오다가 힐링 붐도 좀 있었죠. 뭐 많이 다쳤나 봐.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힐링을 하지는지 모르겠어. 뭐 되게 막 피폐해졌나 보지. 그랬다가 무슨 뭐 디톡스도 나오고 흐름이 좀 있거든요. 되게 많은 흐름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80년대 이전에는 진짜 영양학과 갔다 오면 영양이 뭔데 뭐 밥 할 거야? 너 뭐 식당에 취직하려고 뭐 이런 식의 개념밖에 없어가지고 되게 막 화를 내면서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점 먹는 게 서구화되고 그쵸 80년대 초반 중반에는 뚱뚱한 사람을 찾기 힘들었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비만이어가지고 그때도 비만이었는데 아무튼 되게 뚱뚱해서 되게 부잣집 아이인 줄 알았는데 잘 먹은 게 어서 그런 줄 알고 근데 요즘은 뭐 반대로 바뀌었죠. 근데 계속 그 비만한 사람을 찾기 힘든 그러니까 5학년 돼지 있잖아 그럼 그게 저였거든요. 항상 국민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뚱뚱했었으니까. 그런데 패스트푸드 들어오고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점점 이제 비만해지고 거기에 따른 질병들이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조금씩 중요하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영양교육의 필요성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거죠. 왜 필요한 거냐. 거기 밑에 한쪽과로 번호로 1번부터 5번까지가 나와 있어요. 일단 이 다섯 가지를 다 기억을 하셔야 하고 그 각각의 내용들을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달달달 외우실 것도 없어요. 당연한 얘기고 이해하면 되는 얘기. 인구사회학적 자 영양교육이 왜 필요하게 됐냐?
영역교육이 필요하게 된 것은 왜 필요하게 됐냐? 인구, 사회 이쪽이 변했다. 사회라는 건 뭐죠?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를 사회라고 하거든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러니까 모여있으면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지역사회, 학교, 직장,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다 사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형태가 바뀐 거지. 첫 번째가 뭐다? 인구 구조, 고령화, 저출산 이렇게 된 거죠. 예전에는 한 집에 아이가 뭐 셋, 넷 있는 게 뭐 다반사였는데 근데 이제는 뭐 한 명 없는 집도 있고 그리고 의학이 발달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고령화가 되어 가고 아이는 적어지고 하니까 비율로 따지자면 굉장히 노인들이 막 늘어나는 것 같고 아이들은 줄어드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고령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고령자들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건강수명을 증가시키기 위한 영향력. 여기 건강수명. 이거 중요하죠. 평균수명이라든지 평균여명이라든지 이게 아니라 건강수명이죠. 평균수명은 우리가 다 80 넘었나 그렇잖아요. 한참 됐죠. 평균 전국민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82세인가 86세인가 남녀가 좀 다른데 여성이 한 6년 정도 더 사는 걸로 되어 있죠 아마. 그런데 그거 말고 건강수명. 건강수명은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숨만 붙어 있다고 사는 게 아니라 침대에 누워가지고 뭐 이렇게 뭐 자리 보자 이게 아니라 내가 의식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서 씻고 옷 입고 화장실 왔다 갔다 이 건강수명. 그래서 우리 공중보건학에서 나오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거기에서 건강수명을 76.6세인가 뭐 이렇게 늘리자고 매년 개혁을 잡고 있는 거죠. 이 건강수명이 중요한 거다. 건강수명.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건강수명은 뭐야? 우리가 건강하게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행동을 할 수 있는 수명이 건강수명이니까 그 건강수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영양교육이 필요하다. 혼자 됐다고 해서 혼자 있다고 해서 간편하게 그냥 대충대충 물 말아가지고 김치랑 이렇게 한 끼를 때우고 그것도 노인분들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하루 세 끼 또 다 안 드시고 막 그래요. 그 학교에서 강의를 할 적에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그 분당 지역에 있는 경로당 38군데인가를 여름방학을 시간을 내가지고 돌면서 노인분들 영양교육을 좀 해달라고 의뢰를 받아가지고 제가 돌아다녀왔어요. 그랬는데 분당이면 되게 잘 사는 동네잖아요. 저는 강북에 살아서 이제 분당은 되게 부자 동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그렇게 많고 저는 평생 주택을 살았기 때문에 몰랐는데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니까 관리사무소 건물에 이렇게 경로당이 다 붙어있더만요. 보니까 거기를 30몇 군데를 돌면서 이제 노인분들한테 이제 영양교육을 건강교육을 의뢰를 받아서 시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의 대상파 요구도 그 다음에 교육시간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진행해야 될 건가 이런 것들 다 이제 고민을 하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은 책에 나와 있지만 고령화 밑에 보시면은 식생활에 사회화 해가지고 식생활 패턴이 변한 거죠. 여기서는 이제 가족 간에 있어서 주부가 취업을 하니까 생활 패턴이 변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간편식이 생기고 외식을 하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노인분들을 보면서 수업을 50분 하면은 50분 이상도 잘 못해요. 50분 이게 주의력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한 40분 정도 하고 질문을 한 1시간 반 정도 받고 막 못 가게 잡으시고 막 이러는데 하루에 한 끼나 두 끼를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분당 얘기를 해서 자꾸 그런데 그 복지관 같은 그 구마다 하나씩 있는데 복지관에서 무료 점심을 제공을 하니까 아침부터 와가지고 배식은 12시인데 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줄 서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같이 이제 들어가서 식사도 하고 교육하고 저 배식도 하고 그러는데 그 복지관에서 드시는 점심 식사가 하루 식사의 전부인 경우도 꽤 많고 뭐 이러신 분들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든 규칙적인 골고루 드시는 식생활을 하시도록 노인분들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패턴이 바뀌었고 가족 구성원이
다 교육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하루 세 끼를 다 집에서 함께 먹질 않으니까 대부분 다 밖에서 먹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뭘 알아야 잘 찾아보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가족 모두 알아야 된다는 거. 거기에 동그라미 2번의 식생활의 사회화에서는 가족 모두가 다 영양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왜? 간편식을 하게 되고 외식을 하게 되고 물론 사다가 먹기도 하지만 요즘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HMR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들어온 지 한 20년 더 된 개념인데 홈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가져다가 렌지에다가 데펴가지고 집밥처럼 바로 먹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공동체의 식문화가 변화가 됐어요. 이것도 바뀐 거죠. 계속 말씀드리는 1인 가구 핵가족화 됐고 식생활의 가치관이 변화가 됐고 1인 가구는 영양불량 위험이 되게 많다. 대충 먹으니까 이게 뭐라도 알면은 좀 골고루 먹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그래도 학교를 다니면서 그래도 체계적으로 공부를 잘했건 못했건 간에 체계적으로 계속 들은 게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마인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편의점 가가지고 뭔가를 고를 적에도 아 이거는 좀 칼로리가 너무 높은데 내가 오늘 지방 섭취가 좀 많았는데 어느 정도 좀 감을 잡아가지고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그게 없으니까 아 광고에서 저게 좋다 그랬어 연예인 누가 저걸 먹는 것 같은데 그럼 그걸 사다가 그냥 아무 필터링 없이 먹는 경우들이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영양교육이 왜 필요한가? 첫 번째는 인구사회학적 변화 때문이다.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다음 보기 중 영양교육의 필요성 중에서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래놓고 고령화, 식생활사회화, 주부의 취업 뭐 이래놓고서는 뭘 할까요? 뭐 국제화된 외식사업 이런 것들을 하나 뜩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해를 하면서 문제와 보기를 하나씩 읽으면은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쵸? 4대1로 구분되는 그런 그 보기들이 착 티가 날 겁니다. 두 번째, 질병 구조가 바뀌었어요. 아까 왜 뚱뚱한 얘기를 왜 했냐면은, 제가 어렸을 적에는 뚱뚱한 애들이 전교에 거의 저밖에 없나 그랬어요, 진짜. 그러니까, 걔 있잖아. 약수터 밑에 사는 옹이한 돼지 그럼 저니까. 근데 지금은 비만한 애들이 워낙 많으니까 아이덴티티가 없어진 거죠. 이제 뚱뚱해진 걸로 이제 나를 내세울 수가 없는 거야. 암튼, 이 질병 구조가 비만해지면서 뭐 어떤 영양 상태가 불량해지면서 생기는 그런 만성질환들이 생긴 거죠.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비감염성 질환이라고 하죠. 성인병은 옛날 말이고 이제는 퇴행성 질환. 왜? 성인들만 걸리는 게 아니니까. 이것도 완전 옛날 얘기죠. 저 보건소랑 사업을 많이 했네요. 보니까. 또 다른 지역의 보건소에서 소아 당뇨 캠프, 비만 캠프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당뇨 걷기 대회 이런 거 가가지고 같이 이제 상담해주고 했었는데 소아 당뇨, 소아 비만, 소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협심증, 당뇨, 고지혈증 뭐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인병이란 말 안 쓰고 이제는 비감염성 또는 퇴행성 질환, 만성 질환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근데 만성 질환은 만성 감염성 질환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비감염성 질환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구체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영양교육을 실시해서 의료 비용이 당장 절감되는 게 아니라 영양교육 실시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고 행동의 변화로 서서히 나타나는 바람직한 건강상태 그럼 의료비용이 절감이 되겠다. 개인적으로도 좋지만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이다. 전반적인 사회적인 비용이 낮아지니까. 세 번째, 왜 영양교육이 필요하냐? 정보 전달 방법이 바뀌었다. 저 어렸을 적에는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궤도 같은 거 쭉 걸어놓고 펼쳐놓고 딱 지휘봉으로 궤도를 가리키면서 설명을 한 적도 있었고 그 이전에는 융판 같은 데다 그건 요즘도 하는 것 같더라 융판에다 이렇게 척척척 찍찍이 붙여가면서 설명을 하기도 했었고 식품 모형 같은 건 아직도 쓰고 있기는 하지만 암튼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걱정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뭘 봐야 되냐 하면은 이 잘못된 정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그 우리 식용유에는 콜레스테롤이 없어요. 0%래요. 그 국민 어머니 저기가 나오셔가지고 식용유 광고를 했어요. 그 식용유가 몇백 원 더 비쌌는데 굉장한 카피였거든요. 그게 잘 팔렸어요. 그때 제가 병원 영양사를 하면서 근처 학교에 강의들을 나갈 때였는데 식용과 4학년 학생 교실에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자, 그때가 식품학이었나? 뭐 이런 과목이었는데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딱 이랬더니 뭐냐면 다들 그러는 거예요. 식용유요. 봐, 안 터지잖아. 여기서 좀 터져줘야 되는데 우리 식용유는 콜레스테롤이 0%예요. 식용유는 콩기름이고 콩은 식물이고 콜레스테롤은 알다시피 다 동물성 지방의 한 종류인데 콩을 짜서 나온 대두유에 짜진 않았지만 아무튼 그 기름에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게 뭔 변태 유전자 조작콩이야 뭐야. 근데 그렇게 광고를 하면 허위 광고도 아니지 비방 광고도 아니지 과대 광고도 아니지. 근데 사람들은 다른 식용유에 콜레스테롤 있나 봐? 콜레스테롤은 나쁜 거라고 인이 박혀 있으니까 머릿속에 그런 것들 인터넷 뉴스나 인터넷 그 정보 중에 틀린 게 얼마나 많은지 제가 SNS에다가 그걸 막 적어주고 반박 그 아티클을 막 올리다가 지쳐가지고 요즘 안 하는데요. 책 한 권이 나올 정도예요. 아침 식사로 오렌지 주스랑 모닝빵을 먹으면 안 된대. 헬스 무슨 그 인터넷 신문사에서 조목조목 쫙 읽어보니까 모닝빵은 탄수화물인데 그죠? 탄수화물은 입에서 씹을 적에 프테알린 이런 효과로 전분이 분해가 되는 효과가 있는데 오렌지 주스를 같이 마시면요. 그러면 오렌지 주스는 산성이기 때문에 프테알린은 효소인데 그 효소를 억제해서 소화 불량이 된다는 거야. 위가 없는 사람인가 봐요, 그게. 씹어서만 소화를 시키는 모양이지? 이거는 무슨 뭐 별거 다 있어요. 무슨 치맥의 저주, 침을 쫙 나오잖아요. 치킨과 맥주는 완전 상극이라는 거지. 아, 그럼 술이랑 뭐는 뭐 잘 어울리겠어? 또 있어요. 뭐 있었지? 우유의 불편한 진실. 유튜브 찾아보시면 그 외국 그 적인데 다큐멘터리인데 그 밑에 자막이 쭉 깔려가지고 한 40몇 분짜리인데 16분짜리로 쫙 요약을 해가지고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그거를 보고 반박 리포트를 써오라고 해가지고 학기마다 그걸로 수업을 했었는데 한 학기에 제대로 싸우는 학생이 한두 명 정도밖에 없어요. 암튼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는 사람이 더 잘 속는다고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이 더 잘 속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믿어버리는 거지. 왜? 탄수화물, 뭐, 푸티알린, 뭐 이런 거 들어봤거든, 학교에서. 그러니까, 아, 그런가 봐. 아, 그렇지. 해가지고 더 잘 속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감정이입하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끝날 때까지. 여러분 시험 끝날 때까지.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잘못된 정보를, 팩트를 찾아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식생활과 식품 선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변비야 그럼 사람들 요즘 다 뭐라 그래요? 가서 요구르트 사 먹어. 요구르트를 먹으면 변의 양이 증가하나? 변의 양이 증가해야 변비가 개선되는 거 아니에요? 요구르트를 먹으면 장운동이 활발해져서 얼마나? 그걸 먹어서 위에서 유산균은 거의 대부분 다 죽을 텐데 장까지 얼마나 살아가려고? 그런 것들을 배운 우리가 제대로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영양교육은 그거다 지금. 그래서 그런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3번 내용은 그거예요. 4번 왜 필요하냐? 식품산업과 식생활의 환경이
변했다. 계속 나오지만 가공식품, 편의식품, 건강기능식품 좋다는 거 되게 많죠. 요즘 인기 있는 건 뭐예요? 오메가3는 벌써 한 40년, 50년째 인기가 있는 아이템이고 중간에 무슨 뭐 별거별거 다 나왔죠. 뭐였지? 그 뭐지? 벌꿀 그 뭐지? 프로폴리스 이런 것들도 아직 나오는 것 같고 뭐 밀크시슬 뭐 이런 거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고 그게 국제화돼 또 외식도 국제화돼서 이제는 안방에서 핸드폰 앱으로 세계 요리를 다 찾아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돼서 그래서 더더욱 올바른 식행동을 할 수 있는 영양 교육이 필요하다. 4번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양 교육이 왜 필요하냐? 국가 영양 정책 개발에 필요하다. 어떤 거? 국민 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국민 건강 증진법이라고 이거는 숫자를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안 된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예방 차원의 영양 교육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법에 재정 순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니까 연도를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예전에는 비만한 사람이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식생활도 한식이 굉장히 골고루 먹는 건강식이잖아요. 그런 게 없었는데 패스트푸드점이 들어온 게 제 기억으로 거의 80년대 초중반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양식 프랜차이즈가 막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비만해지고 자동차 보유대수 많아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운동량 적어지고 해서 같이 막 늘어나서 이 상황이 됐는데 이 상황은 이제 전 국민 비만율이 굉장히 높아진 지금의 현 상황. 그러니 이때 이전부터 이제 요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요런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두 번째는 보건소 영양사업. 보건소에서 영양사업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보건소 홈페이지들이 다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검색 한번 해보시면은 보건소 홈페이지 들어가면 정말 거의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교육, 혜택 뭐 이런 저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365일 보건소가 어마어마하게 바쁘더라고요. 보시면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요거 시험에도 나왔었던 겁니다. 영양 플러스. 요거는 오래되기도 오래됐고 활발하기도 활발하고 중요하기도 중요해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 영양 플러스 사업은 시험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임신, 수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임신부나 수유부, 젖을 먹이는 엄마나 또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대상자. 모든 임신, 수유, 영유아가 아니라 이제 찾아내야죠. 그 소득 순위를 따져가지고 대상이 되는 그래서 영양이 취약할 것 같은 임신, 수유, 영유아를 찾아서 소득 분위로 해가지고 나누는데 그 이제 복잡한 계산이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볼 게 아니고 이제 취약계층, 저소득계층에 속하는 임신, 수유, 영유아 대상이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식품을 제공을 하죠. 이렇게 해야지. 식품을 제공을 하고 재밌는 건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식품 제공 플러스 교육도 시켜요. 그래야지 융통성 있게 스마트하게 잘 앞으로도 먹을 수 있을 테니까 고기만 주는 게 아니라 잡는 방법도 좀 같이 가르쳐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식품 제공 플러스 무슨 교육? 영양 교육이죠. 영양 교육. 당연히 영양 교육을 같이 해줍니다. 영양 플러스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영양 교육도 활성화되어서 학교에서 하는 영양 교육은 우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었는데 최근에는 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2008년에 전에도 급식교사라고 해서 8급 공무원이었나?
이런 저기 급식교사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2008년부터 영양교사라는 이름으로 각 학교에 배치를 하고 있고 아직도 배치가 안 된 학교들이 있어가지고 뭐 매년 이제 임용시험을 보고 있고 그러는데 요게 이제 예. 학교 급식법으로 영양교사를 만들어서 이게 실종가 그런데 뭐 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학교 급식법으로 영양교사를 각 학교에 배치를 시켜서 이전보다는 좀 더 2008년 이전보다는 좀 더 교육과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영양 이쪽을 좀 더 신경을 쓰겠다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 영양교육의 필요성이 들어가는 한 축이 되는 거고 또 어린이 영양관리도 되게 관심이 높아져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학교 주변 200m는 유해 불량식품을 팔 수가 없게 되어 있죠. 팔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교문 앞에서는 50m, 학교 담장 기준으로는 반경 200m. 요거는 유해식품뿐만이 아니라 뭐 위험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같이 해당이 되는데 요게 이제 어린이 영양관리가 관심이 증대가 되는 거고 또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이런 것들도 어린이의 건강을 위해서 설치를 하게 되고 마지막에 나오는 국민영양관리법이 이게 2010년에 제정이 된 건데요. 요거는 중요해서 체크를 좀 해두세요. 법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법은 이제 제정된 게 있고 개정된 게 있는데 개정은 기존 법을 고치는 거죠. 업데이트, 모디파이 하는 개념이고 제정은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이냐 개정이냐를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요 국민영양관리법은 예, 2010년에 제정됐다는 게 중요한 내용이어서 꽤 나와요. 법 이름에 영양이란 말이 들어간 거는 최초예요. 국민영양관리법이. 그러니까 영양이라는 말이 들어간 법이 2010년 이전에는 아예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영양에 대한 중요성이 2010년 이후에 이제 막 생겨난 거죠. 그 전에는 식품위생법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식품위생법은 사실 위생 안전에 대한 내용이지 영양에 대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식품위생법은 62년인가 오래되긴 했는데 국내 식품연합과 생긴 게 아마 60년, 61년 그때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식품위생법이 62년인가 그런데 그거는 뭐 위생 안전에 관련된 거지 영양에 대한 거는 2010년이 최초다.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다섯 가지 왜 영양교육이 필요하냐. 첫 번째는 인구가 변했어. 인구 사회학적 변화, 질병 구조가 바뀌었어. 정보 전달 방법이 바뀌었어.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옥석을 가려내야 되는데 뭐가 가짜뉴스인지 뭐가 허위뉴스인지 뭐가 진짜뉴스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그 다음에 식품산업, 식생활환경이 다 바뀌었어. 국가 영양정책도 막 바뀌어야 돼. 그래서 영양교육이 필요하다. 다섯 가지 숙지하시고 내용은 이 다섯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그 이해를 하면 다 외우실 필요가 없으니까 뭐 요 정도나 뭐 체크를 해주시면은 뭐 될 것 같고 별로 그렇게 외울 것들은 없습니다. 쉽죠 지금 아직까지. 그 밑에 영양교육은 근데 어려워요. 하기가 어려워. 이것도 되게 중요해. 근데 쉬워. 왜 쉽냐? 우리가 감정에 입을 해서 우리가 영양교육을 시켜야 돼. 여러분들이 각각 보건소 영양사, 병원 영양사, 학교 영양사 뭐 영양사로서 그 내가 속한 그룹을 영양교육을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 대상이 단일하거나 획일적이지가 않아요. 그 말은 뭐냐? 대상이 다양하다. 물론 내가
영양교사면 우리 학교 학생들만 하면 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노인도 있고 아이도 있고 학생도 있고 대학생 그중에 대학생도 있고 무슨 뭐 되게 많단 말이죠. 단체급식소도 마찬가지여서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은 더 할 나위 없고 그리고 그 대상마다 뭐가 영양 문제가 다 달라. 노인 다를 거고 어린이 다를 거고 병원은 당연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이것만 쓰고 쉴게요. 자, 거기 영양용의 대상이 단일하고 획일적이 아니다. 거기다가 빈칸이 있으니까 세 줄만 쓸게요. 대상이 다양하다. 뭐 어린이 집도 있고 학교도 있고 뭐 많죠. 경로당이니 무슨 뭐 병원이 나머지 여러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 대상 집단의 영향 문제 이게 다양해서 이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이거죠. 이거 교육 수준을 고려해야 된다. 분당에 있는 분당 지역의 경로당을 쫙 돌면서 영양교육을 할 적에 뭐 리플릿을 만들겠어요. 책을 들겠어요. 뭐라 하겠어요. A4지 한 장 달랑에다가 글씨도 거의 한 24포인트 정도? 아 36이나? 뭐 이 정도로 해야지 깨알 같은 글씨가 있으면 안 보세요. 그러니까 교육 수준을 고려해서 이게 바로 이제 눈높이 교육이 되는 거고 교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정을 잘 해야 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아, 하나만 더 할게요. 그 밑에 있는 식생활의 균형, 기호가 다르다. 기호. 식단, 여러분들 다 배워서 아시잖아요. 단체급식 했으니까. 어린이 식단, 단체급식소 회사 식단, 병원 식단. 다 다르고, 각각의 기호가 다르고. 그리고 이 기호가 되게 영양교육에서 어려운 점이 이놈의 식성이 안 바뀌어요. 굉장히 완고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고 잠시 쉬었다가 3페이지 첫 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